웬 사과 박스를 들고 가십니까? 예, 예. 이 속에 선물이 있습니다. 사과요. 사과 상자를 들고 어딘가로 향하는 남현 씨. 도착한 곳은?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우리 할머니들 쉼터. 쉼터. 이거는 뭔데요? 이거요. 사과 가져간 거죠? 예? 사과보다 더 좋아하시는 거. 네. 어? 아, 이거 뭐? 이거 그건데. 파마 하는 건데요, 파마 하는 거. 예. 상자엔 사과 대신 미용실에서나 볼 법한 도구들이 가득합니다. 배팬도 그렇지. 한번 예. 다니기 힘드시니까 예.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우리가 시내 나가서 머리 한번 하려면 예. 하루를 잡아먹어요. 합이 있어야지. 네. 예. 힘드신 거라. 그렇지. 그래 놓으니까, 아이고. 이거는. 아, 이거. 파마 말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 뽑으면 이게 말라지는 거죠. 아니, 어디서 보셨어요? 아, 봤죠, 이렇게. 동생들이 예. 막 이렇게 한 번씩 놀러 왔다가 할머니들이 예. 이렇게 한 번씩 해드리니까 너무 그게 좋다고 협찬받아서 선물 받았어요. 저기 서울에 하는 예. 동생들이요. 예. 예. 아. 고맙게 많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협찬해주셔서요. 예. 서울에 계신 동생분들 더 많이 보내주세요. 예. 제주도 많습니다. 섬사람들의 미용사 역할까지 자처한 남현씨. 이렇게 머리를 하는 날이면 할머니들이 버선발로 달려오신답니다. 아이고. 어이소. 아이고. 어이소. 할머니. 반갑습니다. 나 텔레비전 많이 봤. 그렇습니까? 예. 최남. 자, 이렇게 딱 앉으시죠. 연세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예. 예. 84입니다. 84시구나. 예. 예, 예, 예. 예. 지금 뭐 하시다 오셨어요? 지금, 예. 예. 바다 가서, 예. 성게 잡다 왔습니다. 성게. 성게 잡다가 바로 뛰어와도 머리를 할 수 있으니 옛날에 비하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토형도 가고, 역지도 가고. 아, 그래서 옛날에는? 예, 옆으로 뭐, 가야 돼요. 여기도 뭐 미장원이 없으니까. 신기하네. 그러네. 그 딸이 있으니까 그래도 딸이 해주니까 고맙죠. 예, 고맙지. 예. 이게 이제 꼬불꼬불하게. 미용실을 하는 친구에게 직접 기술을 배웠다는 남현 씨. 어려운 건 못해도 할머니들 꼬부랑 파마 정도는 식은 죽 먹기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파마 한번 하려면 시간이며 수고가 보통 드는 게 아닌데 귀찮은 내색 한번 없습니다.